자, 이번 시간은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네 번째 검색 광고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에 맞춰서 광고 소재를 이 적합한 키워드에 노출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는 매출을 당연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타겟을 연구하고 키워드를 분석해서 타겟이 흥미를 끌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각 매체사의 광고 시스템은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를 바탕으로 각 광고 구성 요소를 직접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약간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캠페인과 광고 그룹과 키워드, 소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캠페인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캠페인 관리 메뉴를 딱 보시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전체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캠페인 목록에서 개별 여기가 이제 개별 캠페인들이에요. 이런 걸 클릭하면 개별 캠페인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새 캠페인을 누르면 새로운 캠페인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캠페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하려면 해당 캠페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캠페인 유형을 여기 이제 좀 체크박스를 누르고 해당 캠페인 유형 선택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진행 목록별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나 지금 진행하는 걸 유형별로 선택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광고가 10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워링크 2개, 쇼핑 검색 7개, 뭐 파워 컨텐츠 뭐 하나, 뭐 브랜드 검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중에서 이제 쇼핑 검색을 탁 누르면 쇼핑 검색에 관련된 캠페인만 볼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캠페인 관리는 이 선택한 캠페인에 기간이나 예산이나 자동 규칙 만들기 같은 이런 방식들을 변경하고 또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가 가능한 메뉴입니다. 자동 규칙 만들기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등 규칙 대상에 특정한 조건이나 실행할 작업을 등록을 하면 그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알림 메시지나 뭐 이메일이나 입찰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꺼지거나 하루 예산을 종료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광고 그룹의 광고비가 5만 원 이상이 되면 뭐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메일을 알려줘.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규칙이 돼서 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자동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캠페인 관리 지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온오프나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노출수, 클릭수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용자 같은 걸 하면 특정하게 원하는 지표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뭘 수정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를 구분해서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 설정으로는 온오프, 그다음에 상태, 캠페인 이름, 캠페인 유형,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비용, 이런 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원하는 대로 메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일반 정보에서는 캠페인 유형, 상태, 기간, 하루 예산, 예산 배분, 광고 그룹 수, 키워드 수를 볼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 지표에서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비용, 총 비용, 전환수, 전환율을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타에서는 캠페인 아이디, 등록 시각, 수정 시각 이런 것들을 보여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출이 이거를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메뉴가 가로로 길어져서 스크롤을 통해서 오른쪽 끝에까지 다 메뉴를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본 설정 옆에는 상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단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구분을 통해서 캠페인별 디바이스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요일, 시간대, 지역 검색 컨텐츠 매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요 말로 나오니까 요 화면이랑 같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 상태에 의미가 있는데 중지는 캠페인 오프가 있어요. 또 중지 중에서 캠페인 기간 외가 있고 또 중지 중에서 캠페인 예산 도달이 있고 그다음에 노출 가능 이렇게 캠페인의 상태 표시가 있는데요. 중지는 캠페인이 일시 중지된 상태예요. 캠페인을 온 상태로 변경하면 다시 온웨어가 되는 것이죠. 중지인데 캠페인 기간 이외예요. 설정한 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종료돼서 일시적인 오프가 아니라 완전히 종료된 캠페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간을 한정을 다시 풀면 계속 온이 되겠죠. 캠페인 예산 도달 중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예산을 한정해 놨는데 그게 이제 초과를 해서 멈춰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가하면 다시 온웨어가 되겠죠. 노출 가능은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번에는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 캠페인은 카카오 비즈니스 센터에 딱 들어가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한목에 보일 수가 있는데 카카오 캠페인은 여기 보시면 특징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4개가 마치 탭이라고 할까요? 브라우저의 탭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캠페인 관리에서는 여기서 온, 오프 하면 이 캠페인을 켰다, 껐다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 채널, 일 예산, 노출수, 클릭수 같은 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노출이 돼 있어요. 비즈 채널이 뭐냐면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웹사이트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또 카카오톡 채널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 결과를 통해서 랜딩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네, 그걸 비즈 채널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비즈 채널이 되어 있는지도 한목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개별 캠페인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온, 오프 할수 있고 선택한 캠페인 수정을 하면 여기서 전환 추정 URL, 일 예산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우측에 사용자 맞춤 설정이 있어요. 우리 네이버 검색 관리자 페이지도 거의 같았는데 여기서 열을 누르시고 기본 설정을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 사용자 맞춤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노출수, 클릭당 비용, 평균 노출 순위 등의 추가 지표와 픽셀 SDK 전환 지표 등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이제 관리자 화면에 추가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구글의 캠페인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구글 에지에서 캠페인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뜨고요. 캠페인 유형, 예산, 상태, 뭐 유형, 클릭수, 노출수, 클릭률, 평균 CPC, 비용, 전환당 비용, 전환수, 전환율 등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끝까지 다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화면에서 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요 열이라고 된걸 누르면 여기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을 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실적, 전환수, 기여 분석, 경쟁 통계, 구글 애널리틱스, 통화 세부 정보, 메시지 세부 정보 등등의 조회 기간을 설정해서 성과 그래프에 한그 관리 페이지 안에서 전체를 다볼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 바로 옆에 보면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분류 기준이죠. 아이콘을 누르면 시간, 클릭 유형, 전환, 기기, 네트워크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들어오고 뭐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 관리자 화면에서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캠페인에 보시면 입찰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왼쪽에 이 관리자 화면에서 왼쪽에 통계 보고서에 밑에 입찰 통계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자신의 실적을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들의 실적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점유율, 중복률, 게재 순위, 페이지 상단 게재율, 페이지 상단 게재율 절대값, 뭐 경쟁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는 노출 비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보셨지만 5가지 기준에
지난번에 보셨지만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랭킹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좋은 키워드와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독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찰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노출 점유율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발생 가능한 예상 노출수 대비해서 실제 발생한 노출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광고주가 입찰에 참여한 그 입찰에서 얼마나 노출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같이 입찰한 다른 광고주의 노출도 보여줘요. 중복률은 광고주의 광고 노출 시 다른 광고주와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좀뭐 대결을 했다고 할까요? 경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는 노출 비율은 입찰 내에 광고가 다른 광고의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내 광고 그 사람 경쟁사 아니고 내 것만 게재되는 빈도 같은 것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빈도가 높다면 여러분이 썸네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광고 제목이라든가 광고 문구를 잘쓴 거라고 볼수 있고 반대라고 하면 상대가 잘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높은 게재 순위 비율이 있는데요. 내 광고와 같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내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로 게재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훨씬 더 좋은 콘텐츠와 좋은 광고와 또는 뭐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페이지 상단 게재율이 있어요. 광고주의 광고가 무료 검색 결과 위 상단에 노출되는 빈도고요. 페이지 절대 상단 게재율은 자연 검색 결과 위 페이지 상단의 첫 번째 광고로 게재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광고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광고 페이지에서 첫 번째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 상단 게재율은 광고가 있는 칸에 노출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페이지 절대 상단 게재율은 광고가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엔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그 검색 엔진의 캠페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그룹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그룹은 캠페인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룹으로 넘어가요. 위에는 캠페인이라고 써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룹이다라고 보이시면 되겠어요. 하위 그룹이죠. 그룹 관리 메뉴는 이렇게 해서 왼쪽 영역에 모든 캠페인에서 캠페인을 클릭하면 그룹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룹은 이렇게 온, 오프 상태, 광고 그룹 이름, 기본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클릭수, 기본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지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제공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해당 그룹의 오른쪽에 캠페인 정보를 수정을 하면 캠페인의 이름, 기간, 하루 예산, 추적 기능 등을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는 하위 이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광고 그룹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광고 이 캠페인에 속해 있는 광고 그룹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추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추적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네이버 오른쪽에서 수정을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떠요. 광고 캠페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 추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추적 기능. 네, 추적 기능을 딱 누르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이 있고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가 있고 추적 경유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 책의 기적의 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추적 기능 사용은 안 함이 나오는 거고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는 네이버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추적 경유 사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게 떠요. 되게 복잡한 문구가 뜨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추적 경유 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따따따 점뭐 코리아 점뭐 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도메인 하위에서 이
추적 경유 사이트를 딱딱딱 붙여요. 캠페인 고유 아이디나 광고 그룹 아이디나 매체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키워드, 어떤 그룹에서 우리 웹사이트로 넘어왔는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를 자, 이제 우리 korea.com이라고 해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뒤에 URL 파라미터들을 계속 붙여요. 이걸 붙여서 이걸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서버 리다이렉션 주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변수를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 추가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이 쿼리가 물음표 또는 M%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딱딱 뒤에 이 주소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추적 경유 사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딱딱딱 붙음으로 인해서 자, 이 캠페인은 구글 리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스는 마스터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계정에서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쫙쫙쫙쫙 붙는 거죠. 여기서 추가라면 이렇게 물음표와 이런 엔드 표시를 통해서 이 물음표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고 엔드는 M%라고 하는데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연결하는 기호, 그다음에 서버에서 들어오는 기호들이 뒤로 쫙쫙쫙쫙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적 경유 사이트는 캠페인에서 수정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 보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추적 경유 사이트다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안 오잖아요. 이렇게 URL 뒤에 붙는 리다이렉션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 그룹을 선택한 후에는 광고 그룹 수정을 통해서 광고 이름인 그룹 이름이나 뭐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 매체,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입찰가 가중치는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500%까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뭐 PC하고 모바일별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해당 키워드의 입찰 가중치를 키워드를 추가하시면서 20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그 광고 그룹에 있는 키워드들은 다 100원인데요. 지금 선택하신 그 키워드는 200원에 입찰을 하겠다. 이게 입찰 가중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빈출되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여러 번 아마 반복되는 개념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설정한 입찰가 가중치는 노출 매체의 PC와 모바일 구분에 따라서 기본 입찰가, 키워드 입찰가,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모두 적용이 되고요. 설정한 입찰가 가중치에 따라서 계산된 입찰가의 원 단위가 있을 경우에 올림한 입찰가로 입찰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요. 키워드가 여기 이제 요 그룹에 기본적으로 다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PC 입찰가 가중치를 112%라고 여러분이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입찰이 들어갔을 때 100원에 112%니까 112원으로 입찰이 되겠죠? 그러면 120원으로 입찰이 된다. 그래서 올림한 입찰가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가 있고 이 그룹은 다른 캠페인의 다른 그룹 말고 우리 그룹은 PC 입찰가 200%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전부 200% 올림한 입찰가로 입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택한 광고 그룹을 다른 캠페인에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동은 안 되고 복사만 된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룹에서 해당 그룹을 딱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선택한 광고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하면 이쪽에 있던 캠페인에 있는 그룹이 다른 캠페인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복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한 광고 그룹을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하면 여기 가지고 계신 캠페인이 쫙 노출이 되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옮기는 거고요. 복사 기능을 통해서 키워드 품질 지수는 복사되지 않고요. 품질 지수는 복사 후에 해당 그 그룹에서 광고 성과에 따라 재산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별 광고 그룹에서 성과 그래프, 광고 그룹 정보, 키워드 목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성과 그래프죠. 성과 그래프, 그다음에 키워드 목록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키워드의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키워드 확장
소재 이런 것들이 탭이 되어 있고, 타겟팅 영역을 추가해서 지역, 성별, 연령대들을 그룹에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메뉴를 바꾸는 거예요. 메뉴에 요런 뭐 온오프 상태, 소재 아이디, 뭐 노출수, 클릭수 이런 걸 바꾸려면 이 기본 값이 있고, 기본 설정에서 상세 데이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뜹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광고 그룹은 이제 상태가 이제 중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로 보여지는데, 비즈 채널 검토 중, 뭐 비즈 채널 노출 제한, 그룹 오프, 그룹 예산 도달, 캠페인 오프, 캠페인 기간 외 예산 도달, 뭐 일부 노출 가능, 노출 가능,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그룹의 오른쪽에 보시면 상태가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상태에 이 캠페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비즈 채널 검토 중은 광고를 막 키워드와 소재를 만드셔가지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이트에서 검토 중인 거죠. 또 장기간 지연이 되면 아마 비즈머니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 채널 노출 제한이다라고 하면 가이드에 적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룹 오프면 전체 그룹이 전체 다 오프였기 때문에 이건 온 하면 다 이제 온이 되는 거고요. 예산 도달은 예산을 설정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예산을 초과하면 딱 멈추는 거죠. 캠페인 오프는 캠페인 전체를 오프했기 때문에 캠페인을 온 상태로 하면 광고 그룹도 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위에 있는 걸 오프로 하면 당연히 하위에 있는 건 오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캠페인 기간 외에는 자동으로 캠페인 설정을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게 종료돼서 우리 그룹에 있는 것도 종료가 된 거고, 예산은 또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거고요. PC만 노출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모바일만 노출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그럼 그런 상태라고 이제 그 상태 표시에 나와 있고요. 노출 가능은 뭐 노출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카카오 그룹 관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렇게 계속 카카오는 설명을 할 건데,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캠페인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오고 이걸 선택하기도 해요. 지금 하나가 물려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뜻인데요. 광고 이름, 광고 그룹 이름, 온오프, 운영 상태, 기본 입찰가, 일 예산, 그룹 진행일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비용, 기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눌러가지고 등록일이나 수정일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 정렬하고 엑셀처럼 할수 있습니다. 선택한 광고 그룹에서 여기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을 누르시면 기본 입찰가, 컨텐츠 매체 입찰가, 입찰 가중치, 일 예산, 매체 유형, 디바이스, 키워드 확장, 진행 일자, 또 진행 요일, 시간 수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열 기본 설정이 있어요. 이거 아까 보셨는데 우리 캠페인에서도요. 선택해서 전체 노출수나 클릭당 비용이나 뭐 평균 노출, 순위 정보, 뭐 픽셀 SDK 전환, SDK 전환 지표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구글 그룹 관리로 가볼게요. 구글에서는 좌측에서 이제 광고 그룹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룹 페이지가 이렇게 딱 나타나고요. 그룹 목록에서는 광고 그룹의 이름, 상태, 타겟 CPA, 전환수, 전환당 비용, 광고 그룹 유형, 클릭수, 노출수, 클릭률, 평균 CPC, 비용, 전환율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노출이 되고, 네. 개별 그룹 하나를 딱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 수정 있죠? 수정을 누르면 그래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사용 설정, 일시 정지, 삭제 같은 것들 할수 있고, 광고 로테이션 설정 여기 다 있어요. 추적 템플릿 변경, 맞춤 매개변수 변경, 타겟팅 확장 영역 설정 변경, 자동 규칙 만들기 같은 것들을 여기서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의 이름을 바꾸실 거면 여기에 이제 요거를 누르시면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바꿀 수 있고요. 다시요. 자, 구글에서 광고 그룹을 관리할 때는 광고 그룹 수정 시 옆에 연필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뜨고요. 광고 그룹을 복사해서 다른 광고 그룹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복사를 원하는 광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캠페인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찰 관리는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죠. 그래서 키워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고객의 검색 의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키워드를 발굴하고 실시간 입찰 경쟁에서 노출 기회를 확보해야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겁니다. 입찰 경쟁 시 노출 가능 광고 개수 안에 속해야 광고가 노출되므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 노출을 위해서 광고주가 많은 입찰을 하죠. 그래서 입찰 경쟁을 위해서 키워드 입찰 관리 방법으로 선택 키워드 입찰가와 자동 입찰 기능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 관리 방법인데요. 선택 키워드 입찰가 변경은 이 키워드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입찰가 변경에서 일괄과 개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찰가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광고 그룹을 딱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입찰가를 7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에 있는 입찰가 변경 기능을 이용할 때는 최근에 노출된 광고의 평균 입찰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회된 금액을 참고해서 입찰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먼저 텍스트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이따 화면을 쭉 설명해 드릴게요. 광고 그룹 하위에 속한 키워드를 일괄적으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고 일정 비율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어요. 원 단위로도 할수 있고 퍼센트로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모두 가능하고요. 최근 4주간의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 입찰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기별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일괄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노출 입찰가가 있는데, 먼저 4주간의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중에서 가장 최하위로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제공을 합니다. 상위 노출하고 무관하게 광고 노출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예요. 중간 입찰가는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모든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중간 값을 제공하는 거예요. 통계적 방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키워드 간의 입찰가를 비교할 때 참고 정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위별 평균 입찰가는 최근 4주간에 해당 순위에서 노출되었던 순위별 평균 입찰가로 입찰가 결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변경은요, 광고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각각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요 내용을 조금 요 문구는 일단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려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워링크 최소 노출 입찰가하고 중간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소 노출 입찰가 산정 방법인데, 최소 노출 입찰가라는 건 뭐냐면, 과거 4주간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중에서 최하위에 노출됐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4주간 마스카라라는 키워드로 3번의 검색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총 12번인데 최하위 입찰가가 첫 번째 검색에서는 70원이었고요. 두 번째 검색에서는 150원이었고요. 세 번째 검색에서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최하위에 노출됐던 광고의 입찰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까? 150원이죠. 이게 최소 노출 입찰가라는 뜻입니다. 네. 최소 노출 입찰가를 조회하시려면 캠페인을 선택하고 광고 그룹 선택해서 키워드 탭을 클릭하고 키워드 선택해서 선택 키워드 입찰가 변경을 선택해서 입찰가 조회를 하면 요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필요한 입찰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노출 입찰가로 변경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지금 그 금액이 얼마고 변경이 된다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소 노출 입찰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4주 전에 150원으로 입찰을 했다면 입찰 후 어제까지 4주간의 검색 결과에 내 광고가 일단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노출 입찰가는 노출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검색 결과에서 빠지지 않고 노출되기 희망을 할 때,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닌데 한 10순위 안쪽에서 일단 검색 광고에
첫 페이지에는 노출이 되면 좋겠다. 요럴 때 사용하시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조회된 최소 노출 입찰가를 변경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소 노출 입찰가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노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바람직한데요. 자, 마스카라로 조회된 최소 노출 입찰가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스카라 추천으로는 조회된 최소 노출 입찰가가 15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스카라로 100원에 입찰을 하면 34회 정도 클릭이 들어오고요. 3,400원의 비용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적잖아요. 노출도 물론 적긴 하지만, 그러면 예상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산 한도에서 좀 여유 있게 쓸수 있겠다 하면, 100원보다는 좀 높게 하면 상위에서는 첫 페이지에서는 빠지지 않는 거죠. 1위는 못할지언정. 자, 그 다음에 마스카라 추천해서 150원에 입찰을 하면 42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예산을 좀 초과했어요. 그러면 한 140원으로 조정을 해서 뭐그 광고 검색 결과에서 좀 빠지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용이 많이 나간다 하면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조정을 하고, 아, 이건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당연히 이건 최소 노출로 해서 유지하는 게 좋고 요 비용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살짝 내려놓고 위에 마스카라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면 뭐 굉장히 좀 차이가 뭐몇 배인가요? 10배,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최소 노출 단가로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중간 입찰가는 아까 과거 4주간의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의 입찰가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에 있는 중간값이 중간 입찰가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자, 과거 4주간 마스카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두번 검색을 해서 총 7개의 광고 노출이 아래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큰 숫자를 놓고 보면 이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잖아요. 그러면 이걸 쭉 나열하면 중간에 있는 4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700원, 요거죠. 그래서 중간 입찰가는 요 7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중간 입찰가를 활용한다는 거는 어떨 때냐면, 중간 입찰가를 정하고 광고를 집행을 하면 빠지지 않고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겠죠. 제일 위도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페이지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원하는 클릭수보다 많다 그러면 그 금액보다 낮게 하면 중간보다 적은 노출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잘못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하고 중간값을 보고 금액을 조절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걸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중간 입찰가는 과거의 데이터를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오늘 700원을 입찰한다고 해서 700원이 계속 중앙으로 유지된다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 입찰가를 선택하는 거하고 중간 입찰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내가 그냥 중간 입찰가를 세팅 안 하고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되고요. 변동폭이 클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나 신규 키워드거나 그러면 변동폭이 클 수가 있잖아요. 신규 키워드거나 경합이 되게 세다 그러면 최소 노출 입찰가가 중간 입찰가보다 큰 경우도 발생이 될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간 입찰가나 최소 노출 입찰가는 처음에 이제 광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편정했지 구체적인 금액을 잘 모르실 때 중간값이나 최소값을 세팅을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걸 한 일주일 정도나 이렇게 좀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뭐 중간으로 했는데 빠져나간다, 뭐 목록에서 빠져나간다 또는 사실 빠져나가지 않고 중간값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 입찰가 변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는 여기 키워드로 넘어가서 최근에 자동 입찰 스펙이 제외됐어요. 네,
별건 아닌데, 요런 지문이 나오면 없어졌다라는 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에 있는 입찰가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요. 키워드를 선택해서 입찰가를 변경하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입찰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어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URL도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만 하면 한꺼번에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의 입찰가 변경을 한번 볼게요. 구글은 캠페인하고 광고 그룹 단계에서 모두 입찰가 조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자동 입찰 방식을 사용해요. 구글은 타겟 CPA, 타겟 로아스, 전환수 최대화 등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검색 키워드에서 딱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그 입찰가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새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은 자동이라고 했고 이걸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증액, 감액, 첫 페이지 CPC,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상단 CPC 수준으로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동으로 순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키워드 목록에서 입찰가 변경을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최대 입찰가 변경을 클릭하면 되고요. 수동 입찰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위 노출을 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이 무조건 증가해야 될 수가 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는 아무래도 유입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풍부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동 입찰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을 하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적정한 예산 한도에서 진행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관리에서 네이버의 자동 입찰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일단 자동 입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값이에요. 자동 입찰로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알아서 입찰을 해줘요. 예산 내에서 클릭 향상 목표 뭐 이런 걸 선택하면 자동 입찰이 시작이 되고요. 쇼핑 검색 캠페인 경우에는 이 제품 카탈로그 캠페인은 자동 입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 및 전환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본 입찰가 및 입찰가 변경 시점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동 입찰의 기본 입찰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스템이 결정함으로써 이게 또 광고 노출이나 성과를 막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구글 자동 입찰은 실시간 입찰이라고 불러요. 상단에 도구 설정에서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입찰 전략을 선택하면 자동 입찰을 그러니까 자동 입찰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 자동 입찰을 실시간 입찰이라고 불러요. 실적 목표에 맞게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입찰 전략 유형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이 요걸 누르고 이렇게 입찰 전략을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입찰 전략이 나온 거고 거기에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찰 전략 키워드별로 입찰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 그룹별로요. 여기서 보시면 입찰 전략이 전환 가치 극대화, 전환수 극대화, 클릭수 극대화 자동이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글은 캠페인 유형에 맞춰서 다양한 자동 입찰 전략을 제공합니다.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의 입찰가를 수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구글은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좀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실시간 입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구글의 스마트 자동 입찰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환수나 전환 가치를 기준으로 최적화해줘서 실시간 입찰이라고도 불러요. 타겟 CPA나 타겟 광고 투자 수익률, 전환수 극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모두 이 자동 입찰 전략에 스마트 자동 입찰 전략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자동 입찰 전략에서 입찰가를 최적화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기기나 뭐 시간대, 뭐 언어 이런 거, 상품 속성, 웹브라우저 게재 위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그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그 머신러닝 방식을 거의 막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글의 자동 입찰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이 문장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릭수 최대화 자동화 전략이 있어요. 클릭수를 최대화하겠다면 웹사이트 트래픽을 무조건 잘 몰릴 수 있게 순위 조절을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1순위, 1순위, 1순위 하면 문제가 뭐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적당한 키워드들을 조절을 해서 원하는 트래픽을 모아주겠다는 뜻이죠. 타겟 노출 점유율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아, 웹사이트 방문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도달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어차피 클릭할 때만 과금이 되는 거니까 뭐 노출을 최대한 유휴 지면들을 많이 노출시켜주겠다. 그런 거겠죠. 이게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필요한 사람들한테 클릭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클릭도 안 하는 이상한 지면들의 광고 나가는 거좀 우리 품위를 떨어뜨리게 한다, 손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타겟 CPA를 끌어올린다는 건 설정된 타겟 전환당 비용, 이 CPA가 코스트 퍼 액션이잖아요. 전환 비용을 이제 처음부터 전환 비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광고를 꽤 오랫동안 했으면 적정한 금액 선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전환수를 좀 높여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는 뜻이고요. 투자 수익률 끌어올리는 전략, 그러면 로아스를 딱 설정을 하고요. 로아스 120, 150 이렇게 설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 좋은 지면들한테 노출시켜주겠다. 효율 좋은 키워드에 노출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환수 최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전환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인데, 전환수가 뭐예요? 판매를 원하세요? 판매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출을 해드릴게요. 이런 뜻이죠. 전환 가치 극대화는 뭔가요? 전환 가치는 전환수가 하나이면 전환수 최대화를 하면 좋은데, 전환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환 액션을, 예를 들어 전화와 방문과 상담과 이런 걸 전부 다 전환수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전환 가치 극대화라는 건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중치를 두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거,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전환 가치를 극대화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캠페인의 전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자동 설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중치를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전화는 가중치가 100이라면 상담하는 거는 150, 상담에 문자를 남기는 거는 한 50이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 방문 예약을 한다. 이건 200이야. 그럼 이게 전환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 전환 가치 중에서 좀 가장 높은 것들, 우선순위에 높은 것들을 최우선을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것도 어때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을 설정하지 않고라는 게 있고,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을 설정 상태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로아스가 끼면 무조건 비용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정하지 않고, 로아스를 설정하지 않고는 무슨 뜻이에요? 비용 상관없이 매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막 써? 이런 뜻. 로아스를 설정한 상태에서, 아,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줘.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판매나 리드를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클릭수 최대화나 타겟 점유율 이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타겟 CPA를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좀 액션을 뭐좀더 끌어올리는 거, 이런 입찰 전략이 효과적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익 증대가 목표예요. 그럼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비용보다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더 내가 매출을 많이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률을 끌어들이는 입찰 전략이 효과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환 가치 극대화 쪽에 보면 전환수 극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환 가치 극대화에서 이게 타겟 광고 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라는 게 있었어요. 또 타겟 광고 투자 수익률 설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여기 입찰 전략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원하시는 그 입찰 전략을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전환 가치 극대화를 선택한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환 가치 극대화를 선택한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환 가치 극대화에서 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로아스 설정 여부를 체크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뜻인데, 자, 체크를 안 했으면, 아,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광고해. 이런 뜻이고요.
이걸 선정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셨어요. 아, 그러면 저렴하게 좀 해라. 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환수 최대화가 있었고, 전환가치 극대화가 있었어요. 전환수는 전환액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만 몰빵하면 되죠. 그럼 걔만 극대화하면 돼요. 근데 전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환가치가 높은 것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찰 시 전환가치가 낮은 것보다 전환가치가 더 높은 입찰에 더 높은 입찰가를 설정을 하면 더 그쪽으로 더 많이 그 광고를 더 노출이 시켜지겠죠. 자, 이건 밑에 있는 거는 구글에서 설명하는 문구를 제가 일부 가져왔는데, 전환 액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각 액션마다 가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전화 통화는 5,000원, 가입에 2만 원, 이렇게 숫자로 금액으로 지정을 하면요, 전환 가치는 당연히 2만 원이 높은 거고요. 이 가입에 더 극대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전화 통화도 소홀히 하진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전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전환 가치 높은 것에 더 많이 광고를 태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전환 가치들은 뭐 가격 문의, 영업자 위치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치과 같은데 병원 같은 데가 이런 전환 가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 하나에 카카오톡 채팅창도 있고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상담 내기 있고 그뭐뭐뭐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전환 값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환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어디가 제일 우선순위인지를 비율을 좀 정해놓고, 요건 뭐한 2만 원, 요건 15,000원,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 전환 가치가 높은 것들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스마트 자동 입찰에서도 판매 이익 늘리기와 이익 증대하기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했고, 전환수와 전환가치 설명드렸어요. 전환수는 하나, 전환가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가치로 두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관리를 한번 볼게요. 키워드 관리는 일단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죠. 대표 키워드는 치킨, 뭐 신발 이런 것처럼 업종을 대표하는 것들이 대표 키워드예요. 검색량 많죠. 그리고 당연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광고비 비싸겠죠. 세부 키워드는 개포동 치킨, 여자아이 돌 신발 뭐 이런 것 같이 고객의 검색 의도에 맞는 지역명이나 수식어를 첨부한 거죠. 이런 건 당연히 금액이 다소 적겠죠. 다만 그만큼 유입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발굴한다라고 하는 건 대표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를 발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량이 많고 입찰가가 비싼 대표 키워드 대신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고객의 검색 의도를 반영하는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사이트별로 세부 키워드 발굴 시스템들이 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네이버는 키워드 도구라고 부르고 카카오하고 구글은 키워드 플래너라고 불러요. 네이버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연관해서 추천해 주고요. 월간 검색수, 평균 클릭수, 클릭률 이런 걸 보여줍니다. 키워드 플래너는 역시나 연간 키워드고요. 최근 30일, 어제부터 직전까지 30일 동안 광고 요청수나 클릭수나 클릭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 실적을 알려줘요. 구글도 새 키워드 찾기나 선택한 키워드의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 등등을 통해서 수시로 여기저기서 이제 키워드 검색량 같은 것들을 구글 단위에서 얼마나 조회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은 7일에서 10일을 말하고요. 여기서 기준으로 선택한 키워드의 클릭수, 노출수, 비용, 클릭률, 평균 CPC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이버는 자동 완성 서비스나 연관 검색어, 카카오는 관련 검색어, 제한 검색어, 추천 검색어, 구글은 관련 검색어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키워드 확장을 돕습니다. 키워드 확장은 왜 필요할까요? 일단 광고 그룹에 등록한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들로 더 많이 노출이 돼도 사실은 어차피 클릭하는 사람들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린 별로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트래픽이 많이 온다고 하면, 들어온다고 하면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확장 기능을 활용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매체별 키워드 확장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는 광고 그룹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고급 옵션에서 키워드 확장 탭을 누르면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중간 입찰과 자동 입찰 이런 거 우리 아까 살펴봤고, 노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면 노출 제외할 수도 있어요. 특정 키워드에서는 노출하지 않겠다. 카카오는 광고 그룹에서 또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에서 키워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외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제외어 검색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확장 검색 유형으로 나와요. 제외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한 키워드에서 제외할 수 있고, 동의어, 단수 복수, 또 맞춤법 오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 추가해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자, 문구만 보면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씩 해석해 드릴 텐데,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머리에 딱 두셔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는 광고 그룹 신규 생성 및 수정 화면에서 고급 옵션 내서 키워드 확장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광고 그룹 신규 생성 수정 화면이죠. 여기서 새 광고 그룹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떠요. 고급 옵션이. 고급 옵션을 누르면 여기 키워드 확장이라고 보이세요? 네. 스크롤을 쭉 내리면 고급 확장이 쫙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키워드 확장 이렇게 누르면 키워드 확장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게 떠요. 그래서 키워드 확장 시 특정 키워드의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노출 제외 키워드는 뒤에 또 등록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카카오예요. 광고 그룹에서 특정한 그룹을 선택하고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키워드 확장이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서 확장하고 싶은 키워드를 설정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확장 제외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이요. 구글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검색 키워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따로 안 만지셨으면 확장 검색이라고 떠 있는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설정이 된다는 뜻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특히 눌러서 확장 검색이나 구문 검색이나 일치 검색으로 내가 바꾸면 그때부터 일치 검색, 구문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구글은 요 밑에 보시면 검색 키워드 바로 아래 제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가하시면 키워드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외계어 같은 게 있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광고 그룹 신규 생성 및 수정 화면에서 고급 옵션에서 키워드 확장 베타 탭을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고, 네이버 통합 검색 영역에만 광고가 노출되고, 중간 입찰가로 자동 입찰됨으로 키워드 확장으로 추가 노출되는 키워드의 입찰가는 등록된 키워드의 입찰가보다 높아지지 않고, 키워드 확장 시 특정 키워드의 노출이 원치 않으면 노출 제외 키워드를 등록하면 돼요. 카카오요. 광고 그룹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광고 그룹을 선택한 뒤 메뉴에서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 탭을 클릭 후 키워드 확장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제외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 검색 시 광고에 노출되지 않아요. 자, 구글이요.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제외어 검색에서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설정이 돼요. 제외 키워드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중요한 키워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동의어, 단수 복수형, 맞춤법 오류, 파생어, 기타 유사 검색어에도 자동으로 광고가 게재돼요. 이에 따라 각각 문구를 추가해야 제외돼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비슷한 오타들도 다 노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복사가 있는데, 그 사이트별로 키워드 복사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선택한 키워드를 다른 그룹에 복사해서 추가할 수 있고, 이동은 불가해요. 키워드 목록 위에 선택한 키워드 관리를 선택한 다음에 다른 그룹으로 복사하면 되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품질 지수는 복사되지 않고, 카카오는 광고 그룹 상단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별 입찰가와 랜딩 URL까지 모두 복사가 돼요. 다른 그룹 이동은 불가합니다. 추가 설정에서 키워드 오프 상태로도 복사할 수 있어요. 구글은 키워드 선택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 입찰가와 방문 페이지 URL까지 복사가 돼요. 복사한 키워드에서는 별도로 예산 설정을 하지 않으면 붙여놓은 캠페인의 예산이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 문구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요번에 이제 소재 관리입니다. 검색 후 노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구를 광고 소재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사이트 제목, 설명, 그다음에 연결 URL 세 가지가 소재의 기본이고요.
전화번호,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확장 소재라고 부르죠. 매체별 등록 가능한 광고 소재 수와 소재 노출 방식이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네이버는 광고 그룹당 최대 5개의 소재가 등록할 수 있고요. 둘 이상의 소재만 등록하면 노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 그 노출, 그 소재를, 그 말하자면 좀 성과가 좋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성과 기반 노출, 그다음에 동일 비중 노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좋은 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성과 기반 노출. 동일 비중 노출은 등록한 소재가 같은 비중으로 n분의 1씩 나오는 거죠. 카카오. 광고 그룹당 소재는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소재 노출 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선택 옵션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은요. 광고 그룹당 소재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고요. 소재 노출 방식을 광고 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최적화 사용 안 함을 선택해서 노출할 수 있어요. 최적화는 클릭률이 가장 높은 소재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최적화 사용 안 하면 n분의 1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옵션이 다르다는 것도 자주 출제 되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과 기반 노출하고 광고 최적화 로테이션. 이런 게 결국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신 AB 테스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하나만 등록하지 않고 여러 개를 등록하면 그 중에서 성과가 높은 것들을 더 많이 노출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이버의 성과 기반 노출이나 구글의 광고 최적화 로테이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우열을 가려서 효과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삽입하고 대체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 삽입이란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가 설명 문구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키워드 삽입에는 반드시 대체 키워드가 같이 따라다니죠. 제가 가디건으로 검색했어요. 분명히 이거 두개 같은 소재죠. 근데 여기에 내용은 다 똑같고 제가 입력한 검색어만 다르죠. 이게 키워드 삽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마 이제 B 소재인 것 같은데 주마켓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은 같고 내용이 다르죠. 이렇게 셔츠로 검색해도 이게 노출돼요. 이게 키워드 삽입이에요. 대체 키워드는 이제 일단 이게 검색 키워드에 볼드 처리가 돼서 이게 내가 검색한 게 노출이 됐네? 이런 이제 관심도 끌수 있고, 좋은데, 이게 이제 대체 키워드는 키워드가 너무 길 때, 이 키워드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키워드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제가 긴 내용에, 결혼식에 적절하게 입고 갈 만한 가디건, 이런 걸 넣었다고 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주마켓 가디건 그런 걸 대체 키워드로 하나 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넣으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삽입하면 검색자가 넣은 키워드가 여기 나오고 그게 너무 길면 대체 키워드로 입력하신 게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키워드 최강의 쇼핑몰, 키워드 최강의 쇼핑몰, 구글은 키워드 기본 텍스트 최강의 쇼핑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검색어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확장 소재인데요. 따로 설명, 말이 문구가 복잡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전부 확장 소재죠. 기본적으로 기본 소재는 제목과 설명문하고 URL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 확장 소재고요. 이런 확장 소재들을 이제 다양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단위별 그 확장 소재는 캠페인 단위에서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이런 걸 유형별로 하나씩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번호도 하나, 위치 정보도 하나, 예약 정보도 하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뜻이죠.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유형별로 하나, 그 다음에 계산,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서브 링크, 가격 링크, 파워 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 링크, 플레이스 정보 유형별로 두 개씩 가능하고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 이런 것도 하나의 광고 그룹 내에 다섯 개 등록 가능하고요. 성인, 병 의원 업종에서는 파워 링크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캠페인 단위와 광고 그룹 단위에서 둘다 확정 소재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하위 단위에 있는 광고 그룹이 노출돼요. 여기에 전화번호 다르고 여기에 전화번호 달라요. 근데 광고 그룹은 예를 들어 1호실에서 한 거예요. 우리 광고 그룹은 1호실, 2호실이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호실에 있는 거 나오고 2호실은 어디요? 그 캠페인에 있는 광고가 나오겠죠. 근데 2호실도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자기 번호를 넣어요. 그러면 1호실, 2호실이 광고 그룹에서 다른 번호가 노출된다. 이런 거예요. 네. 이거 딱히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위 단위가 먼저 노출돼요.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URL을 캠페인에서도 넣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에서도 넣고, 키워드에서도 넣는데, 그렇다면 세 개가 키워드 다 URL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 노출될까요? 당연히 키워드에 있는 URL이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소재의 노출, 요일, 시간대,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등록한 확장 소재는 통합 검색과 더보기 영역에서 노출이 되고 PC, 모바일 등에 따라서 노출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PC 통합 검색에서는 상위 7개 광고 중에서 기여도가 높은 광고 소재가 우선, 확장 소재가 우선 노출되고 PC 더보기 영역에서 등록된 소재를 다볼수 있다는 뜻이고요. 모바일 통합 검색에서는 광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확정 소재가 우선 노출되고 파워링크 더보기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동일한 비율로 노출됩니다. 자, 카카오 확장 소재 한번 볼게요. 여러 확장 소재가 함께 노출되고 또 확장 소재 유형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게 보면 되게 다양하죠. 검색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지, 가격 뭐 이런 걸 추가해서 뭔가 클릭을 더 하고 싶게 만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카카오 확장 소재들을 한번 보면 이건 썸네일 이미지형이에요. 이걸 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썸네일 이미지형.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건 추가 제목형. 예, 추가 제목형. 그 다음에, 요거는 말머리형. 요 이벤트라고 옅은 글씨로 넣어서 옆에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 썸네일형. 예, 썸네일이 세 개예요. 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가격 테이블형. 요렇게. 그 다음에 톡 채널. 이렇게 문의하죠. 카카오 톡으로 연결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계산 버튼 있죠. 그 다음에 부가 링크.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확장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도 확장 소재가 있어요. 네. 검색하면 웹사이트나 경로 이런 걸 확장 소재로 추가하면 가능하고 여기서도 비용 상담이나 완성 맞춤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메뉴들을 더 확장해서 연결했습니다. 확장 소재를 할 때는 구글 에지에 좌측에 광고 에셋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사이트 링크, 확장 문구, 웹사이트 컨텐츠, 통화, 피드, 양식, 위치, 제휴사 위치, 가격, 앱, 프로모션 등 이런 확장을 할수 있는 소재가 뜨고 그걸 누르면 그 소재에 맞는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미리 보기로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버튼이나 위치 정보, 웹사이트 링크, 텍스트 같은 거를 추가한다는 면에서 사실 구글도 네이버나 카카오랑 큰 차이가 없는데 광고 성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사용해요. 여러 가지 등록해도 구글이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노출합니다. 그래서 에셋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게 소비자를 방해한다라면 뎁트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성과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할 때만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선발해서 입력합니다. 구글 에즈는 기본적으로 동적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 또 동적 구조화된 스니펫 광고 확장, 판매자 평점 광고 확장, 동적 콜아웃 광고 확장 등 통해 광고 성과를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우리 구조화된 스니펫이나 콜아웃 이런 거다 배웠죠. 특이사항, 콜아웃은 특이사항, 구조화된 스니펫은 카테고리, 아까 나이키에서 그 카카오에서 살짝 봤지만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구조화된 스니펫이라고요. 할인 행사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벤트 이렇게 정해진 거. 구조화된 스니펫들을 그 자리만 잡아 놓으면 그 구글에서 알아서 노출을 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 확장 소재는 광고주가 추가하는 거랑 별개로 알아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때, 클릭을 더 끌어왔을 때, CPA를 올렸을 때, 판매를 증진해야 될 때, 그럴 때 이게 머신러닝이 끊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사업장에서 구매를 유도한다, 뭐 또는 고객의 연락을 유도한다. 자, 사업장에서 구매를 유도한다. 그럼 위치 확장, 그다음에 제휴사 위치 확장, 콜아웃 확장. 제휴사는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판들, 그다음에 영업점들, 뭐 이런 거죠. 고객 연락 유도, 전화번호 확장이 필요하겠죠? 웹사이트 고객 전환 유도를 하겠다. 그럼 사이트 링크, 콜아웃 확장, 구조화된 스니펫, 가격 확장, 이런 거. 앱 다운로드를 하겠다. 앱 확장.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유도하겠다. 리드 양식 확장. 우리가 처음에 광고 목표를 설정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자기가 끌어다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등록 가능한 최대 소재 개수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네이버 광고 소재를 광고 그룹당 5개, 카카오는 그룹당 20개, 구글은 그룹당 50개고요. 캠페인당으로는 2만 개, 비즈 채널당으로는 1만 개, 계정당으로는 2천만 개 광고 소재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 광고에만 넣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광고나 여러 광고들에 쓸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 소재는 광고 그룹당 네이버는 하나에서 15개, 카카오는 PC 프리미엄 광고 영역에 10개, 모바일 프리미엄 광고에 6개. 구글은 계정당 광고 그룹 수준으로 25만 개, 계정당 캠페인 수준으로 5만 개, 캠페인당 광고 그룹 수준으로 1만 개 정도를 등록해서 지우지 않고 계속 그 시대마다 다르게 쓸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랜딩 페이지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URL이죠. 표시 URL, 연결 URL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살펴봤고요. 구매 전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 랜딩 페이지가 곧 비즈 채널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즈 채널은 꼭 등록을 해야만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될수 있죠. 근데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사업장 주소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비즈 채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이버는 계정당 총 1000개의 비즈 채널을 추가할 수 있어요. 또 전화번호 유형 중 통화 추적 번호는 최대 50개, 네이버 톡톡 계정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광고를 게재하실 때 선택해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 채널의 종류를 보면 웹사이트나 쇼핑몰,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쇼핑 제조사, 네이버 TV, 플레이스,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톡톡 이런 것들로 되게 다양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는 PC와 모바일 별도의 비즈 채널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쇼핑몰은 쇼핑몰 검색 광고를 집행할 때 쇼핑몰 비즈 채널을 설정해야 되고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이 있는 경우에만 비즈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해당 쇼핑몰에 정보 및 상품을 광고 관리자에서 불러와서 연동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파워 컨텐츠 광고를 집행하려면 블로그나 포스트나 카페에 컨텐츠를 비즈 채널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을 한다. 쇼핑 제조사다.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의 제조사다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해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TV에 등록된 채널과 영상도 연동해서 등록할 수 있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와 연동해서도 등록할 수 있고, 전화번호와 통화 추적 번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통화 추적 번호를 선택하면 광고를 통한 문의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위치 정보는 상품 구매 및 상담을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를 등록하는 거고요. 네이버 예약은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또 홈페이지 지도, 블로그, SNS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은 직접 대화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비즈 채널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정보 관리에서 비즈 채널 메뉴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할수 있고, 삭제되면 하위에 이걸 연결했던 것들이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삭제 안 하는 게 좋고, 전화번호, 위치 정보, 비즈 채널은 삭제 시 해당 채널을 사용한 확장 소재는 삭제되지 않지만 광고 그룹은 확장 소재는 삭제되지만 광고 그룹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채널에 통화 추적 번호가 연결된 경우 추적 번호 삭제 후 전화번호 채널 삭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통화 추적 번호를 삭제하셔야 전화번호 채널에서도 빠진다는 거예요. 웹사이트 채널 정보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시스템이 일정 주기로 자동 캡처가 되고요. 검색 결과 미리 보기 등에서 사용되므로 이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등록한 비즈 채널이 없으면 광고 그룹에서 광고를 할때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비즈 채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도구에서 비즈 채널 관리를 선택하면 등록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 URL, 그 다음에 비즈 채널에 등록할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카카오는 웹사이트 URL하고 카카오톡 채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웹사이트 주소, 그 다음에 검수할 수 있는 계정.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원가입제예요. 회원제예요. 이것도 사실 시험에 몇번 나왔는데,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면 아이디 비밀번호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검수 계정이라고 해요. 카카오톡 채널, 그 다음에 업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첨부해서
심사를 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로 웹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이 비즈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비즈 채널을 다 살펴봤어요. 지금 구글은 따로 우리가 설명 안 했는데, 구글은 비즈 채널이 없어요. 웹사이트 URL이면 URL, 전화번호면 전화번호. 그때 필요할 때마다 등록하면 그게 그냥 저장돼요. 네, 비즈 채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검색 엔진별로 개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입하는 계정은 네이버는 가입 사업자 최대 5개, 개인 2개. 카카오는 제한이 없고요. 구글도 제한이 없어요. 비즈 채널은 전화 계정당 최대 1000개, 전화번호 최대 50개, 네이버 톡톡 최대 5개. 카카오는 계정당 최대 1000개, 카카오톡 채널 2개 연동 가능하고요. 구글은 비즈 채널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캠페인은 네이버는 계정당 최대 200개, 카카오는 계정당 최대 1000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00개 정도를 권장하고요. 구글은 계정당 최대 만 개, 계정당 스마트 쇼핑 캠페인은 100개. 그다음에 광고 그룹은 네이버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 그다음에 계정당 최대 만 개, 카카오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 자,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캠페인당 2만 개, 지역과 앱 캠페인은 100개, 광고 그룹당 이미지 광고는 300개, 텍스트 광고는 50개. 계정당 광고는 400만 개, 광고 그룹당 반응형 검색 광고는 3개. 광고 그룹당 타겟팅 항목은 키워드나 게재 위치나 잠재 고객 목록 등 해서 한 2만 개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네이버에서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00개, 그 다음에 캠페인당 10만 개, 계정당 최대 10만 개 가능하고요. 제외 키워드 한도는 광고 그룹당 50개, 쇼핑 검색 광고는 140개에서요. 광고 그룹당 70개, 꼭 상품 소재당 70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00개고요. 계정당 최대 30만 개입니다. 제외 키워드는 한도가 광고 그룹당 50개입니다. 구글은 광고 그룹당 2만 개 키워드 등록할 수 있고, 그룹당 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타겟팅 항목 수는 계정당 광고 그룹 최대 500만 개, 계정당 캠페인 최대 100만 개고요. 제외 키워드 한도는 목록당 5,000개, 캠페인당 1만 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동영상 캠페인은 최대 5,000개 가능합니다. 자, 소재는 네이버는 광고 그룹당 최대 5개, 카카오는 최대 20개, 구글은 최대 50개입니다. 이런 것도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광고 노출 전략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이버의 광고 노출 전략은 캠페인 단위에서 우리가 노출 전략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자, 캠페인에 보면 이제 로그인해서 처음에 하나의 캠페인을 딱 누르면 캠페인이 딱 뜨죠. 캠페인 정보에 온을 누르면, 온오프를 누르면 이제 이 캠페인을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수정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이제 캠페인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시면 밑에 이 수정하는 그 내용 중에서 고급 옵션을 누르면 기간, 추적 기능,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 이제 여기 추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추적 기능을 선택하면 URL 파라미터로 광고주의 사이트에 전달하는 기능이고요. URL 파라미터는 뭐 이렇게 따따따 하는 뒤에 첨자된 문자들인데, 자, 한번 볼게요. 고급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은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이 기본값인데, 여기서 사용자 추적 URL 파라미터 또는 추적 경유, 사용자 추적 URL 파라미터라는 건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유 사이트면 여기서 이렇게 수동 뭐랄까요? 객관식 뭐라고 그럴까요? 골라담는 장바구니 골라담듯이 추적 경유 사이트를 추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이게 그 로그 파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바로바로 알려주죠. 네, 그래서 유통 경로 사이트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기억나시겠죠? 추적 경유 사이트라고 해서 서버의 리다이렉션 주소예요. 보통 사이트는 .co.kr로 끝나는데, 여기에 물음표로 해서 어떤 쿼리,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경로로, 어떤 검색어로 이런 걸다 뒤에 붙여서 넘어와요. URL 파라미터로. 네. 물음표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검색어 같은 것들로 들어왔는지 이런 걸다알 수가 있고요. and는 ampersand라고 해서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좀 연결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추가하면 ampersand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캠페인 단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 설정인데 이게 캠페인 단위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보기 메뉴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사용자 그 입맛에 맞게 화면의 메뉴, 상단의 메뉴, 수치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온오프를 통해서 그룹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오른쪽에 수정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뭘할수 있느냐? 하루 예산 매체, 또 지역 요인 및 시간대, 컨텐츠 매체, PC 및 모바일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등을 여기서 쫙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매체라는 게 있는데, 자, 문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 화면을 설명했어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분량의 한계 때문에 이런 캡처 화면들을 다못 넣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수업 목적성은 이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숙지하신다면 문장을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매체 설정에서 모든 매체를 선택하면 여기 기본값이 모든 매체예요. 네이버 및 네이버 검색 광고, 제휴 마켓 파트너사의 광고 영역에 모두 노출이 돼요. 세부 매체 유형 선택을 통해서 검색 매체와 콘텐츠 매체, 그리고 네이버 매체와 파트너 매체 등을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노출 매체 유형 두 번째가 있고, 맨 마지막에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이 있어요. 개별 선택을 누르면 여기서 추가를 하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노출 매체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가 있고 PC 모바일이 있고 검색 매체 중에서 검색 포탈인지 파트너 매체인지 컨텐츠 매체인지 컨텐츠 중에서도 네이버 컨텐츠인지 파트너 컨텐츠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 노출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빼는 거. 아까 보신 거에서는 하나씩 내가 사용할 것만 추가하는 거. 그쵸? 이 방식으로 하면, 지금 보시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제한적이겠죠? 노출되는 게. 근데 이 방식은 어때요? 불필요한 것만 빼고 웬만한 것만 다 노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출 굵기가 되게 크죠? PC면 PC 전부, 모바일이면 모바일 전부, 이런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중에서 불필요한 거, 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걸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 제한 매체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문구에 이렇게 썼어요.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한 후 노출 제한 매체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그룹명에서 이렇게 쭉 보고 타겟팅 추가를 하면 여기서 지역 같은 거를 별도로 추가를 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그룹 단위에 몇 가지 메뉴를 더 보면 검색 광고에서는 네이버 검색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뉴스, 지식인 등의 네이버 페이지와 제휴 컨텐츠 파트너의 매출을 노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에서 10만 원 또는 기본 입찰가 기준으로 100에서 500%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네, 키워드 확장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그룹 단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수정을 누르면 이런 메뉴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메뉴에서 설정해서 볼수 있고 뭐 광고 그룹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단위인데요. 네이버 키워드에서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상단에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쭉볼 수가 있어요. 탭 왼쪽에 새 확장 소재 이런 걸 누르거나, 아, 여기 타겟팅 탭. 자, 맨 우측에 요 타겟팅 탭을 누르면 지역, 요일 시간대, 성별, 연령대 등 상세 타겟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단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메뉴가 팝업을 떠서 필요한 걸 탁탁탁 체크하면 이쪽으로 쪽쪽쪽 가서 원하는 메뉴를 보겠죠. 또 불필요한 메뉴는 빼고 해서 적당한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광고 노출 전략인데요. 카카오는 요 캠페인 단위, 광고 그룹 단위, 키워드 단위, 소재 단위가 있었고요. 캠페인 단위에서는 온오프 버튼이 있고 광고의 시작, 운영, 중단 손쉽게 진행할 수 있고 다수의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네요. 광고 그룹 단위에서는 선택한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 그다음에 컨텐츠 매체 입찰가, 컨텐츠 입찰 가중치, 뭐 일 예산, 매체 유형, 디바이스, 키워드 확장, 집행 일자에 대한 일괄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선택하면 한꺼번에 싹 수정할 수 있고요. 집행 일자
수정으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1시간 단위로 노출, 요일, 시간 설정들이 가능해요. 자, 이번에 키워드예요. 키워드에서는 선택한 키워드에 뭐 입찰가, 랜딩 설정 여부, 그런 것들이 일괄 설정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고요. 검색어 연관성과 입찰가는 광고 노출 기준이 되므로 이에 적정하게 이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품질 지수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엔 소재도 한꺼번에 볼수 있는데, 소재 만들기에서 캠페인 광고 그룹 선택한 뒤에 새 소재나 기존 소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재 만들기 버튼이 있네요. 확장 소재 추가하기를 눌러서 여러 가지 확장 소재를 등록할 때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가 있어요. 카카오에서는 이 광고 관리자 왼쪽에 보면 보고서라는 메뉴가 이렇게 아주 눈에 잘 띄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맞춤 보고서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광고 계정,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별로 단위를 구분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장이나 수정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 보고서를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광고주한테 보고할 수 있겠죠.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를 수시대로, 때때로, 그다음에 캠페인별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 항목 설정을 통해서 광고 노출수, 클릭수, 비용수, 클릭률 등 기본 지표, 시작일, 종료일 동안의 전체 노출수, 클릭 비용, 평균 노출수, 네, 추가 지표, SDK, 전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분석 데이터 설정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된 또는 클릭된 디바이스나 매체 유형 시간대를 기준으로 광고 효율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열이에요. 요걸 누르면 원하는 옵션으로 볼수 있는 메뉴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불필요한 걸 빼고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구글의 광고 노출 전략입니다. 구글에서 노출 전략을 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잠재 고객 탭을 클릭해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캠페인 보기, 광고 그룹 보기, 계정 보기 이런 걸 통해서 노출 전략에 맞게 네트워크나 위치나 언어나 예산이나 시작 및 종료일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재 고객 안에서 오른쪽에 이 땡땡땡 더보기를 누르면 성별, 연령별, 여기 보시면 성별, 연령별, 자녀 유무, 가구 소득, 캠페인 인구 통계 이런 걸 가지고 타겟팅 설정을 해서 원하는 메뉴를 좀더볼수 있어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나 광고가 게재될 특정 위치나 타겟팅도 할수 있고, 국가, 국내 일부 지역, 특정 위치 같은 거, 반경 이런 것도 다이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마케팅을 설정할 수 있어요. 리마케팅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깊이 볼건 아니고 간단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도, 수업 목적에 필요한 정도만 살펴볼게요. 모수를 모아야 되다 보니까 구글 애즈와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약에 SNS를 운영한다, 유튜브를 운영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잠재 고객이 될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면 아무래도 클릭이나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구글 애즈 상단에 보면 도구 및 설정에서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넘어갑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여기서 관리를 누르고요. 여기서 계정 설정에서 계정 설정, 추적 정보, 데이터 수집을 눌러요. 추적 정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설정을 ON으로 누르면 이때부터 구글 애즈와 연동이 가능하게,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구글 애즈로 돌아오셔서요. 여기서 이제 도구 설정에서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잠재 고객 관리자 누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분류 기준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지금 잠재 고객으로 분류를 해놨던 목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웹사이트를 방문했거나 특정한 제품을 샀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재 고객 모집단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리마케팅 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겠죠.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 또는 앱을 사용한 사람
유튜브를 본 사람, 또 고객 목록, 맞춤 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 품질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광고 품질 지수는 7단계였죠. 카카오도 7단계였죠. 막대 한두 개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광고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 3에서 5는 보통 수준, 6에서 7은 품질이 높다는 뜻. 광고 순위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고요. 실제 광고 클릭은 품질 지수를 고려해서 산정이 됩니다.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실제 지불하는 광고비는 낮아집니다. 카카오도 7개였는데 막대가 처음에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한다는 게 달랐다고 말씀드렸고, 1에서 3개는 각별한 주의, 그 다음에 4에서 5는 보통, 6에서 7은 우수한 품질입니다. 카카오 역시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따라서 광고 노출 순위가 결정됩니다. 구글 그 품질 평가 지수는 키워드 단위로 CTR, 예상 클릭률이죠. 그 다음에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실적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이 돼요. 지난 90일 동안 키워드로 게재된 타 광고주의 광고와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1에서 10점 정도로 평가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품질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광고주에 비해 내 광고주 광고 및 방문 페이지가 관련성이 높고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 품질 점수가 높은 경우 클릭당 지불 비용이 감소해요. 그래서 광고 게재 위치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효 클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효 클릭이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클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광고를, 검색 광고를 하다 보면 이런 무효 클릭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막 우리 광고비를 막 소진시키려고 클릭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본인들 광고에 좀 이게 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막 임의적으로 클릭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이런 무효 클릭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야 되겠죠. IP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래서 잡아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의도적인 광고비 소진을 막거나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로봇이나 자동화된 도구들을 활용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본래 검색 광고와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막 남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체별로 무효 클릭을 관리하는 곳은 네이버는 클린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해서 IP 주소나 뭐 관련된 광고 게재 중인 URL을 제공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제한 IP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뭐 광고 그 경쟁사에서 주로 들어오는 IP다 이런 게 있으면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에서 광고 노출 제한 관리해서 최대 6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동 IP를 또 차단할 수도 있어요. 계속 변경돼서 접속하는 유동 IP 경우에는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와일드카드 문자를 넣어서 IP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부정 클릭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방문자는 이제 호스팅 업체나 별도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유입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예요. 카카오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센터에 클릭 날짜, 의심 키워드, 의심 IP, 클릭 로그 파일 같은 걸 제공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광고 노출을 좀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의심되는 IP나 사이트가 있다면 좌측에 광고 자산 관리, 광고 노출 제한 설정 메뉴에서 최대 500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 IP는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와일드카드를 입력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이에요. 구글이 생각하는 무효 클릭은 이제 그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악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이런 걸 무효 클릭으로 규정을 해요. 구글 시스템은 광고에서 발생하는 클릭을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무효 클릭이나 노출을 파악하고 계정 데이터를 아예 삭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무효로 간주하는 클릭의 사례는 이런 거예요. 광고비나 광고 호스팅 웹사이트 소유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클릭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동화된 클릭 도구나 로봇,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릭이에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같은 거.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잘못 눌렀을 때, 이런 것들. 무효 클릭은 구글에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그걸 필터링을 해서 두번 노출됐는데 비용이 두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한 번만 노출되게 바꿔주고요. 자동 감지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한 실수 같은 게 있으면 이건 해당 클릭에서 환불 처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 보셨어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노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요일 시간대 설정에서 1시간 단위로 온오프 할수 있다. 맞죠? 네,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매체 설정을 통해서 광고 노출을 원하는 개별 블로그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개별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개별 블로그들은 거기에다가 광고를 우리가 원해서 설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이트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최소 노출 단위가 아니고 읍면 동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200%로 하면 PC 대비 모바일 광고 노출 수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아니죠. 기준 광고비 대비해서 두 배로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광고 노출 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 체크하십시오. 모바일 가중치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검색 광고 관리 전략에서 검색 광고의 키워드 확장 방법이 아닌 것은? 계절 이슈 등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실제 광고주가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 등의 키워드를 확장한다. 모르겠죠. 경쟁사의 브랜드 키워드를 먼저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사의 브랜드 키워드를 확장하면 우리 제품이랑 매치가 되면 좋겠는데 전혀 생뚱맞은 제품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키라고 검색했는데 아디다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키를 검색하러 찾으러 들어왔는데 아디다스가 있으면 잘 클릭을 안 하겠죠. 지수가 떨어지겠죠. 예, 적당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조합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예, 세 번째. 다음 중 품질 평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규 등록한 키워드의 네이버 품질 지수 기본 점수는 0점이다. 아니죠. 4점이죠. 품질 지수 최대 점수는 네이버는 7점, 카카오는 5점이다. 아니죠. 둘다 7점이었죠. 품질 평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CTR, T&D, 랜딩 페이지 연관성, 웹사이트 디자인 등이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웹사이트 디자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없죠. 4번, 네이버는 광고 게재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 정확한 품질 지수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4번이죠. 자,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불법 시스템을 이용한 클릭 여부 또는 특정 형태의 반복 클릭 패턴을 분석하여 일부 클릭에 대해서 무효화하고 과금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금되지 않는 클릭을 뭐라고 하죠? 네, 무효 클릭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 2를 살펴봤습니다. 네,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저희 교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면의 한계상 디테일하게 못 다뤘어요. 그러나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은 다 담았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꼭 복습하시면서 잘 이해하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암기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